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손해보험의 세이브투게더 종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파나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없고 면책조항이 없는 하나손해보험의 이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건물 화재보험 혹은 주택화재보험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하나손해보험의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보험사에서 주택화재보험이 팔리고 있는데, 하나손해보험의 장점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파나 그리고 보일러 급배수, 그리고 면책기간이 없고 본인부담금 없는 이런 주택화재보험이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택화재보험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주택화재보험 신규 제안입니다. 일배책, 일상생활 배당 책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급배수 담보를 공사 프로세스를 맞게 보험금 지급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자, 예시입니다. 다음 중 급배수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금액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욕조 탈거, 배관 탈거, 방수 공사, 배관 교체, 타일 부착, 욕조 부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는 배관 교체만 빼고 나머지는 급배수로 인한 손실은 모두 다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이 되지 않고요. 주택화재보험에서 가입되는 이 급배수 담보 중에서 보상이 된다는 거죠. 자, 세이브투게더 생활종합보험의 가장 메리트는 뭐냐면요. 일단은 급배수도 보장이 되지만 동파로 인해서 자재비나 인건비 등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점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이제 보일러가 꽁꽁 동파로 인해서 인건비를 불렀는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거의 30, 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하나손해보험에서 일단은 이 간이형수 중에 그 사장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재비 얼마, 인건비 얼마 하면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예시표인데요. 자재비와 인건비 여기 합치면은 55만 원인데 40만 원밖에 보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100만 원까지는 본인 부담금 없고 100%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배관만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자재비가 15만 원인데요. 이 15만 원 전부 다 자재비가 이제 급배수가 보상이 여기서 15만 원 전부 다 이게 배관에 의해서 보상이 된건 아니고요.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여기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달라고 하세요. 배관비는 얼마? 그리고 자재비, 나머지 기타 자재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기타 자재비는 다 보상이 되는데 일단은 배관비만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15만 원 중에 제가 자재비는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뭐 기타 자재비는 뭐 1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배관비는 뭐 5만 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세분화 시키면은 일단은 5만 원이 예를 들어서 배관비가 나왔다. 그 5만 원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이 보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재비 15만 원 이렇게 하면은 15만 원 다 면책이고요. 40만 원 인건비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령껏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배관비만 따로 써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자재비는 세분해서 써주면은 그 배관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상이 다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세이브투게더 생활종합보험 급배수 500만 원인데요. 일단은 임대인도 가능하고요. 네, 임차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집 주인이면 다 보상이 된다는 거죠. 자, 세이브투게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보장 담보 활용을 말씀드릴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과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보상과 뭐가 틀리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내가 고의가 아니고 우연적으로 상대방에게 재물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 줬을 경우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수로 인해서 밑에 층에 물난리가 줬을 경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그네를 밀다가 상대방 친구를 세게 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뭐 50만 원, 100만 원 치료비를 줬을 때 2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100% 보상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이쁜 도자기나 어떠한 뭐 비싼 물건을 한번 만지다가 깨트렸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제외하고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는 거죠. 내 재산이 아니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근데 급배소시설 누출 손해보상은 우리 집에 어떤 급배소로 인해서 누수나 아니면 동파 여러 가지에서 내 재산에 손실이 있을 경우 이런 쪽에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보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로 내지 원상복구 비용을 처리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으로 조항으로 근거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례가 간혹 있어요. 근데 여기서 1번을 볼게요.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한 일, 가로 열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보상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지 원상복구를 비용을 손해방지 경감비용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논리는 집을 고치지 않고 계속 두면 누수 피해의 경우 손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내지 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라면 자동차 보험에 자차 담보로 가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똑같은 거예요. 좀 어거지죠? 자, 손해방지 및 경감 비용 조항의 취지 여기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손해방지 및 경감 비용을 보상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선박이 자초 후 기름이 유출됐을 때 가만히 두면 바다에 기름이 퍼져 복구되는데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초기에 확산 방지띠를 두르는 비용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자, 급배소 시설 누출 손해. 자, 100만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이었고요. 100%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만원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20만원의 10%, 2만원은 본인 부담금이고 18만원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 18만원이니까 욕하는 것 같네요. 예,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배관 수리비는 제가 보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배관 수리 위에 타일 또는 바닥 깨졌을 때 이럴 때 바닥 복구비나 누수로 인해서 벽지나 장판, 가전제품 훼손 시에 모두 다 보상이 된다는 거죠. 자, 세이브 투게더 생활종합보험은 급배소 손실 그리고 같은 이름 다른 보장이에요. 하나손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K사에서는 오른쪽 10번에 볼게요. 여기 보면 자열 발악, 마모. 그러니까 뭐 30년 이내에 어떠한 마모나 그리고 노후된 것은 일체 보상이 안 된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손해보험에서는 30년 이내에 뭐 누수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마모가 되던가 아니면 노후가 된 것 이런 거 다 보상해 해준다고 나와 있죠. 자, 밑에 보시면 하나손해보험은 여기 보시면은 500만원까지 1급부터 3급까지 되고요. S, 삼성이나 메리츠나 이제 K사 그리고 D사는 모두 다 면책 기간도 있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으로 많이들 지금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추천 안 해도 인터넷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가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파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요. 자, 세이브투게더 종합보험은요, 화재배상 책임이 대물 최고 20억까지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급배소시설 누출, 거주세대 등 건물 및 가재, 그리고 급배소시설 누출 손해에 임대 물건이든 건물이든 최대 500만원까지 100만원 본인부담금 없고 그 이상은 본인부담금 10%고 5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주택 임시 거주비 첫날부터 보상이 바로 됩니다. 딴 데는 면책기가 있는데요. 가입 즉시 다음날 동파나 아니면 뭐 어떤 누수 그 보일러 동파로 위해서 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의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다른 회사보다 좀 메리트가 있죠. 일단은 보일러나 그리고 급배수 아니면 누수로 인한 동파나 그리고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면책기간이 없고 최대 5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인드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도난 손해나 아니면 주택화재 그리고 명기가재 그리고 배상책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렸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여러가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의 이 세이브투게더 종합보험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보험료는 2만원이고요. 그리고 5년날 10년날 패도 만기 환급금이 적어도 40%에서 50%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가입을 했는데 이런 보험 하나씩은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